네,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11월 1일자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어느덧 또 11월 첫째 날이 이렇게 또 밝았습니다. 11월은 또 여러 가지에 대한 변수도 많고, 그리고 특히 지금까지에 대한 경험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항상 이런 테마주에 대한 움직임이 많이 나타났던 월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뭔가에 대한 이런 재료라든지 이슈에 의해서 시장이 갑작스럽게 급변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매일 잊지 말고 이 영상을 확인하시면서 시장의 트렌드를 조금은 알고, 그래서 미리 좀 대응할 수 있는, 급등할 수 있는 재료를 미리 선점하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유튜브나 또는 포털 사이트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주식시장을 선점하는 힘,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만큼 좀더 급등할 수 있는 재료, 그리고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재료를 미리 찾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한국경제TV 이상로의 육감투자, 바로 2시 50분으로 시간을 옮겨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좀더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하셔서 우리 프로그램이 더욱더 빛날 수 있도록, 또 종목 상담도 똑같이 진행을 하니까요. 많이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화요일하고 수요일, 목요일은 이제 매주마다 오후 5시에 와우넷과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 방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닌데요. 저희가 월요일날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릴 거고, 지금 관계자들과 의견 조율을 거쳐서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이 방송도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방송에서 다 하지 못한 나머지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여를 하셔가지고 이런 정보들을 같이 확인하고 공부를 해보시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스마트밴드 서비스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가입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간혹 가입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가지고 거기에 당황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그걸 잠깐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자, 와우 밴드, 스마트 밴드라고 여기 이상로의 스마트 밴드가 신규 론칭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제가 제 입으로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사실 제가 뭐 매일경제 M1이죠. M1에서도 1등이었고, 그리고 S사, 서울경제TV에서 8개월 동안 약 330%, 33%가 아닙니다. 330%의 경이적인 수익을 기록한 것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리고 M사,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작년에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았죠. 그때도 누적으로 145% 정도 제가 수익을 기록을 했었는데, 그만큼 뭐 시장이 오르든 빠지든 어느 정도 평균적인 수익을 차지하고 있다, 뭐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체에 대한 강의와 그리고 뭐 초청 강의도 많이 해왔었고요. 자, 이렇게 이제 스마트 밴드가 8시 반에서 10시까지는 이제 라이브 방송이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마이크로 방송을 해드립니다. 그럼 그거를 이제 귀로 듣고, 그러면 그걸 방송을, 이 화면을 저하고 같은 화면을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거고요. 거기에서 하루에 한 종목을 추천해 드려요. 거기에 비중과 안에 내부적인 부분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그런 부분, 그리고 투자 포인트, 그리고 1차, 2차, 3차 목표가를 나눠서 제시를 해 드리고요. 거기에 이제 교육을 신청하셨던 분들한테 다 나눠 드렸죠. 바로 주가 반등 계산기나 또는 적정주가 계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매일 우리가 이렇게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더 실전 매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고 있고, 매달 마지막 요일은 지금까지도 추천했던 종목에 대해서 AS를 또 해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더 대응하면 좋겠다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10월 달에 전 추천 종목에 대한 이렇게 AS에 대한 결과를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뭐 사실 자랑할 만한 수익은 아닙니다. 사실 뭐 틀린 부분도 많았고요. 다섯 종목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종목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더, 여러분들이 좀더 대응하기 쉽도록 말씀을 다시 한번 AS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러고서 그거는 이제 가격은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를 하셔서 요 번호로 또는 여기 어원넷 홈페이지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뭐 카페 후기에도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한번 해 보실 수 있어요. 뭐 수강 후기라고 해가지고 뭐 많은데 많이 적으셨네요. 안에 내용도 이렇게 이제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아까 전에 제가 뭐한 가지를 봤는데 뭐 짱이님 뭐 이러신 분들도 자뭐 여기에 이분이 지금 세 분이 정도 와닿는데 화물차 장거리 기사님이라고 하시는데요. 지금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저녁 10시까지 잠들기까지 휴대폰으로 주소만 유튜브로 공부했다. 토요일 집에서 5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하셨다. 근데 뭐 저의 강의를 듣고 업그레이드 했다. 뭐 사실 이런 부분이 또 저한테도 큰 힘이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또 여러분들이 저를 또 알매 있어 가지고 좀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사실 뭐 오늘 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오늘 가족분들하고 그 방을 운영하면서 가지고 라이브 방송을 아침에 매일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어떤 분하고 제가 사소한 다툼이 좀 있었습니다. 다툼도 있었고, 오늘 뭐 사람 사는데 뭐 싸우는 거 당연한 거죠. 뭐 싸울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적어주시는 분들, 그리고 거기에 진심으로 보이는 분들, 그런 글들을 볼 때마다, 아이고, 내가 좀더 참아야지. 내가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내가 좀더 성인이 돼야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뭐 순간순간에 뭐또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게또 사람인지라, 또 양해 말씀을,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더,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뭐, 제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더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함께 있어서, 저도, 수익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분들하고 함께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 사람, 저 사람 뭐다 그렇게 해서 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그래서 조금은 저를 인정해 주실 수 있는 분들, 저를 사람으로서 대해줄 수 있는 사람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쉬운 거죠. 서로가 이제 매너를 지키는 부분인데요. 그런 분이 서로를 존경하는 마음이 또 제가 좀더 열심히 해야지라는 책임감을 또 가지게 해주는 거거든요. 사실, 이런 글들 자체 하나하나가 저한테도 또큰 힘이 되는 거고, 제가 좀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또 생각을 또들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마음에 안 드신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대신에 이렇게 뭐랄까요, 좀 소중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아침 시간과 우리가 함께하는 이 지금 유튜브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은 정말 어떤 분들한테 소중한 시간이거든요. 정말 본인의 일상에서 이 30분, 40분을 빼기가 요즘은 정말 바쁜 시대니까 힘들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빼서 이 영상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뭐 사소한 부분으로 인해서, 다툼으로 인해서 괜히 남한테 시간을 뺏지는 말자. 그래서 진심을 담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에 안 드시면 나가시면 되는 거고요. 저는 같이 하실 수 있는 분들께 좀 더, 뭐랄까요, 진심을 담아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드리고 싶고,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더, 알아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정말 그, 뭐랄까, 이제, 시간이 금입니다. 그래서 빨리, 요 안에 내용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에 내용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은 아직까지 시장이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조금 일찍 녹화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일단 오늘 중국 증시가 반등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오늘 반등 나오기 전까지 중국이 3일 동안 하락을 했는데, 이 하락은 결국에는 우리가 어제 PMI 제조업 지표 발표됐습니다. 결국
PMI가 위축 국면으로 나왔기 때문에 49.3이었죠. 이런 부분은 나왔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지금 단기적으로 조금 빠졌었다. 하지만 그 발표가 나고 난 다음에 선반영이 됐다. 우려감이 나왔다고 봐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다. 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자, 마찬가지로 코스피 같은 경우에 지금 0.68%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지금 0.7%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도 0.48% 정도 좀 더 올라왔습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가 또 괜찮게 보이지만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에요. 또 왜 어려운 시장이냐, 지금 시장 자체가 어느 주도주를 가지고 간다면 그 주도주를 뒤에서나마 사가지고 잡아서 뒤에 옷덜미를 붙잡아가지고라도 쫓아가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장이 그런 시장이 아니거든요. 계속적으로 순환매가 조금 돌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좀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과 3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IT가 상당히 강한 시장이었는데 또 오늘은 어때요? 오늘 또 제약바이오가 또 순환매가 돌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시장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큰 그림을 놓고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까지 쉬어갔던 백신주들도 상당 부분 쉬어갔고 아유 언제 오르지 했던, 그리고 제약바이오도 오늘 다시 한번 반등 붙인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계속적인 순환매가 지금 시장에 돌고 있다는 거죠. 저렴한 종목군에 대해서 반등이 나오는, 그죠? 삼성전자도 지금 한 이틀 정도 하락을 하고 오늘 반등 나오고 SK하이닉스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은 전체적인 부분에서 키 맞추기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좀 그런 부분으로 우리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계속 보시면 1번이 바로 IS 테러에 대한 보복 물음표 휘청일 수 있다 라고 적어놨는데, 자 잠시만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IS라는 부분 자체를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얼마 전에 뉴스가 3일 전이니까 뉴스가 나왔던 게 뭐였어요? 바로 IS에 대한 지도자를 어떻게 했다 했습니까? 쫓아갔다가 그 사람이 자살 조끼를 입고 있었는데 그 자살 조끼를 터뜨렸다. 그래서 사망했다. DNA를 확인했다. 오늘 또 다시 한 번 더 그 공식적으로 확인됐고, 이제 IS의 요 단체가 했던 얘기가 보복하겠다. 보복하겠다. 바로 미국이 보복하겠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 아침에 가족분들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예전에 이제 알카에다, 그죠? 어떤 누구 있어요? 빈라덴 뭐 이런 애들 있었죠. 기억나시죠? 어? 오사마 빈라덴입니까? 오바마 빈라덴입니까? 그 빈라덴도 있었죠. 이런 것들이 얘네들이 항상 보면 그런 보복을 항상 해왔거든요. 사실 우리가 분쟁이 벌어졌을 때 해결이 안 되는 것 중에 한 개가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는 해결이 안 돼요. 네, 종교적인 분쟁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가 이런 종교,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 그 대부분이 보면 우리가 크리스찬은 사랑이라는 것이 가장 큰 키워드죠. 그리고 불교는 뭐예요? 자비라고 하죠. 자비. 자비. 우리 베푸는 삶, 무소유를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처럼 그런 탁탁 키워드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슬람교는 그런 게 아니죠. 이슬람교는 실질적으로 이제 자기들이 중심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본인들 빼고는 다 나빠. 이런 관점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상당히 뭐랄까 이제 지금 글로벌 시대에서는 상당히 조금 어울리기 좀 힘든 거죠. 종교적인 부분에서. 하지만 그런 종교가 쉽게 이제 분쟁이 사그라들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얘네들은 이제 이런 보복이 한번 또 이루어질 수 있다. 근데 앞에서 우리가 알카에다 아니면 빛나든 이런 사건이 이루어졌을 때마다 미국 증시가 한번 휘청거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죠? 뭐 9.11 테러도 그랬었고요. 그 말은 뭐냐? 결국에는 지금 아예 이런 보복 테러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런 불확실성을 항상 가지고 있다. 그러면 지금 미국 증시가 움직일 때, 자 증시 차트를 같이 보면 일단 다우 증시 같은 경우 이런 움직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라도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을 이렇게 가다가도 한 번씩 휘청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
대신 나타났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미 지금은 제가 판단할 때는 추세적 상승이에요. 그러니까 이 추세적 상승 구간에서 이렇게 휘청거릴 때는 우리가 오히려 기회로 봐야 됩니다. 미국 시장이 저렇게 휘청거린다,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둬야지만 우리나라 시장이 잠시나마 한번 휘청거리더라도 그것을 아유 무서워서 어떻게가 아니고 아유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더꼭 짚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자,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이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 존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앞서서 미중 무역 협상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것들 불확실성이 지금 완화된 시점에서 또다시 이런 작은 불씨가 지금 나타난 부분이 있다. 이런 거 조금 체크를 하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해서 꼭 테러 보복을 해야만 하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 아니고 경우의 수에 넣어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2번. 전기전자가 오르면 지수가 오른다. 그것은 불변이다. 자, 무슨 말이냐? 오늘도 전기전자 업종 자체에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금 반등이 나타나는데 잠깐 수급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외국인들이 매수를 조금 포지션을 좀 잡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외국인들이 포지션을 조금 잡아주고 있어요. 오늘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로 봤을 때도 외국인들 다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과정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여기에 요 기준 자체가 뭐였어요? 아, 요게 딱 보면 자, 어제와 오늘 같이 들어오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결국에는 어떤 기준이 생길 수 있나요? 바로 미국이 금리 인하를 결정하고 난 다음에 지금 수급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 지금까지 있었던 불확실성 자체가 해결됐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완화됐기 때문에 금리라든지 환율은 방향성을 잡았다는 거죠. 그 방향성이 잡혀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좀더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지수 같은 경우는 2100포인트를 다시 한번 돌파를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여기서 증시가 빠진다고 보기보다는 이런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더 손바뀜으로 들어온다는 얘기는 좀더 우상향으로 우리가 좀더볼수 있다. 그렇게 해석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현재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자, 결국 쉽게 안 빠지죠. 쉽게 안 빠집니다. 대신에 저항도 예전합니다, 사실. 계속적인 이런 작은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런 범위 안을 조금 보는 게 맞고요. 자, 그러면 지수를 잠깐 보시면, 지수 같은 경우에도, 제가 뭐라 했어요? 결국 그림을 이렇게 만드는 것은 빼려고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올리려고 만드는 그림입니다. 지금 올라갈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전기전자 업종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은 결국 또 오늘 시장에서는 IT 종목군들 또는 반디국시 관련한 종목군들이 조정이 조금 나오지만 요 분위기가 또다시 순환매를 타고 또다시 다음 주부터 또 다른 분위기로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런 걸 조금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종목은 오를 때 사는 게 아니라 항상 빠질 때그 기회를 틈타가지고 매매를 한다는 점 다시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 자, 5G 관련주. 자, 반등 포인트에서 반등이 나왔다. 자, 무슨 말입니까? 반등 포인트 반등이 나왔다. 자, 오늘 KMW 잠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일단 종목군들 보시면 오늘 5G 관련주가 반등을 조금씩 더 붙이죠. 붙이고 있는데, 자, KMW를 잠깐 먼저 볼게요. 이건 이제 상징적인 종목이죠. 실질적으로 지금 KMW가 지금 오늘 시장에서 반등을 조금 붙이고 있고 이제 곧 실적 발표가 나오겠죠. 지금 요 자리에서 요 하단에서 지금 반등을 붙였는데요. 자, 우리가 이 가격대에서 얼마를 했습니까? 자, 5만 결국 5만 원, 5만 5천 원그 사이에 대한 가격대에서 지금 반등이 이런 식으로 이제 붙이는 거죠. 지금은 뭐예요? 지금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상단은 얼마예요? 상단은 이런 식으로 가격이 고정돼 있죠. 지금은 상단에 7만 6천 원, 하단에 이제 5만 4천 원, 5만 5천 원대가 이렇게 박스권을 유지할 확률이 높아요. 요게 이제 실적이 일정 부분 나타날 거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쉽게 이렇게 툭 빠지진 않습니다. 유지를 해준다고 보셔야 돼요. 유지를. 그런 개념 자체가 있다. 그래서 5G 관련주들도 오늘
정확하게 본다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다. 그죠? 그리고 같이 또 오이 솔루션. 이런 기업들도 주주 배정 일반 공모가 나오면서 빠질 때는 어떻게 빠졌어요? 엄청나게 여기서 더 빠질 것처럼 쭉쭉 빠졌지만 반대로 조금씩 붙이죠. 저는 사실 더 빠질 줄 알았어요. 제가 얘기했던 게 얼마였어요? 저는 한 4만 원대까지는 한번 찍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자리를 안 찍고 지금 돌아서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런 것들은 시세적인 흐름 자체가 우상향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거죠. 오늘도 저희 고객 중에 한 분이 연락이 오셔가지고 물었던 것이 뭐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솔리드 마이너스 17%, KMW 마이너스 26%, 물려내서 상담 좀 해주세요. 하는데 종목 상담을 할 수가 없죠. 이거는 법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전체적인 그림 자체를 조금 이해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면, 자, 이런 기업들도 지금 고가 권역에서 사니까 손해가 나는 거예요. 고가 권역에서 사는 게. 항상 제가 뭐라 해요? 고가 권역에서 들어갈 때는 분할로 들어가라 했죠. 그 저가 권역에 들어갈 때 통으로 빡 사도 됩니다. 하지만 고가 권역에서 쫓아가는 매매, 추격 매수라 할때꼭 끊어서 사줘야 돼요. 이게 주가라는 것이 내가 들어가면 반드시 세력들이 알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고가로 넘어갈수록.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지금 바짝 물려버리니까 지금 주가 빠져버렸고요. 여기서 지금 반등 붙이는 타이밍이거든요. 우리가 분할 매수를 대응했다면 지금 여기서 좀더 추가적으로 살 수도 있겠죠. 가격 단가가 쭉쭉쭉쭉 낮아질 수 있는데, 위에서 통으로 딱 사버리고 난 다음에 밑에서 살려고 하면 가격 단가 안 낮아져요. 안 낮아지죠. 그러니까 위에는 조금 저렴하게 그 비중을 적게 하더라도 밑에서 비중을 더 실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밑으로 내려가서 비중이 많이 실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가격이 낮아져서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가면 거기에서 내가 본전 이상으로 수익을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샀던 가격대까지 올라오더라도. 우리가 종목을 매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요거를 매일, 매분마다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자, 매수가가 여기 있어요, 매수가가. 매수가가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요 범위 안에서 만약에 예를 들면 종목이 있다. 자, 요런 솔리드라는 종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 오늘 매수가가 5,430원, 5,430원이다. 5,430원이다. 여기에 이렇게 대놓고 기다린다. 물론 괜찮습니다. 올라가면 어쩔 수 없지. 좋아요. 근데 꼭 올라가면 아쉬워하는 분들 계세요. 그럼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위에서 일부를 체결시켜요. 위에서 일부를 체결시킵니다. 네? 오픈해서 체결시킵니다. 근데 매수가 5,430원이잖아요. 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라가면 익실을 하면 되죠. 올라갔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주가가 빠졌어요. 5,430원 더 사면 안 되죠. 왜? 5,460원에 샀잖아요. 그럼 밑으로 언제 사줘야 돼요? 5,400원대까지 내려오면 그때 사주면 되죠. 여기 또 5% 삽니다. 그럼 매수가가 얼마가 돼요? 5,430원이 되는 거죠. 요렇게 이제 조금 유연하게 좀 대응을 해줘야 돼요. 주가라는 것은. 우리가 딱 정해져 있는 매수 밴드를 딱 지킬 것 같은 기본과 원칙을 지키면 그렇게 매매를 하고, 그걸 못 지킨다. 내가, 내 성격상, 내 성격이 급하다. 또는 내가 남잘 되는 꼴못 본다. 나만 안 샀는데 주가 올라가 못 본다. 그러신 분들은 위에 거 사고 밑으로 내려가서 더 사라 이 말이에요. 이런 개념적인 부분 자체를 알고 있어야지만 매매를 할수 있는 유도리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올라간 거를 덥석 여기서 20% 30% 사버리고 빠져버리면 아이고 이 추천해준 놈 잘못했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건 본인이 잘못한 거예요. 이런 것들은 꼭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매수에 대한 방법적인 부분 자체를 알고 가셔야 된다.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주식을 매수를 하는 건 결국 본인이 하는 겁니다. 매도도 본인이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원칙과 기준을 명확하게 가져가셔야 되는 거예요. 원칙과 기준을 옆에서 제가 가르쳐 드리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가르쳐 줄 수는 있어요. 결국에는 그 말을 듣고 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거든요. 거기에서 그걸 지킬지 안 지킬지 본인 스스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만큼 같이 공유를 하면서 뭔가에 대한 부분 자체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유연하게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한번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5G 관련주들은,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뭐 반등 나오는 구간에 반등이 나왔죠. 지금 뭐 KMW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항상 요 정도 자리에서 반등 나올 것이다 했는데, 고절 반등 일단 붙였고, 요게 이제 반등이 얼마까지 붙일 수 있는가 한번 계산을 한번 같이 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일단은 지금 파동 자체가 뭐 여기서부터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자리에서 반등이 조금 될것 같은데요. 75,300원이고요. 빠졌던 가격대가 52,700원이죠. 그럼 거기 부분을 75,300원. 밑에 자리가 이제 52,700원. 요건 분봉으로 보면 좀더 낫겠다, 그냥. 자, 그러면 여기 요런 자리 되겠죠. 여기. 이 75,300 여기네. 자, 그럼 조금 더 보수적으로 한번 같이 볼까요? 여기서도 일단 분봉선 반등 나왔으니까 요 자리부터 봅시다. 그럼 71,800원, 요 자리 71,500원, 자리에서 52,700원까지. 자, 6만원이죠. 6만원. 64,500원인데. 6만원 자리 얼마예요? 6만원 자리죠. 좀더 추가적인 상승이 좀더 가능하겠다, 그죠? 요 자리 이후에, 요 자리를 돌파를 하면, 그 위에 이제 65,3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 말이죠. 요런 자리까지. 그 앞에 있는 요 떨어졌던 요게, 요 자리는 한번 터치를 해주고, 다음에 움직임이 좀더 나타날 수 있다. 대신 1차 가격대를 터치를 한번 해주거나 돌파가 이루어져야 된다. 라는 말씀까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펜벤다졸의 알벤다졸까지. 자, 펜벤다졸은 뭐예요? 강아지 구충제입니다. 강아지 구충제. 강아지 구충제. 결국에는 이것은 이제 동물용 구충제예요. 동물용 백신. 근데 이제 알벤다졸은 뭐예요? 알벤다졸은. 알벤다졸은 사람에게 쓰는 구충제예요. 자, 지금 현재 식약처에서 이 강아지 구충제에 대해서 판매 금지, 그리고 정부에서도 판매 수입 금지를 내리고, 사람의 구충제, 바로 알벤다졸도 이 성분이 항암에 대한 효과가 있다라고 소문나면서, 요 관련된 기업들이 어제부터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우리 어제 유튜브에서도 얘기했죠. 알벤다졸 관련해서 알리코 제약하고, 뭐라 했어요? 보룡 제약하고, 요두 가지는 보라. 그 어제 추천주가 뭐였어요? 보룡 제약이었죠. 그리고 지금 강아지 구충제 관련해서도 시세가 좀더 나타날 수 있다. 대신에 제일바이오 같은 경우 고가가 8,000원대다. 그죠? 그런 가격대에서 지금 또다시 맞고 빠졌습니다. 8,000원대에서. 자, 이틀 동안 또 윗골이 딱 달았어요. 사실, 오늘 보면 이제 제약주가 지금 반등이 대부분 다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저는 제약주가 펜벤다졸이나 또는 알벤다 이런 걸 올라갈지는 몰랐습니다. 대신에 계절적인 분위기로 제가 했던 얘기 뭐였어요? 9월 달에 오를 때 너무 일찍 시작했다. 원래 이런 백신주들은 겨울로 갈수록 더 강해지고, 겨울로 갈수록 구제역이나 조류독감 얘기 나오면서 반등 나올 것이다 얘기했는데, 너무 일찍 시작했다고 했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더 파동이 나올 것이다. 그건 기억나시죠? 근데 저는 이 알벤다졸, 펜벤다졸 관련해서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일단 반등 나왔던 걸 우리가 칭찬을 해줘야 되는 거고, 다만 지금 보면 펜벤다졸 관련해서 종목군들 동물용 백신 관련해 가지고 주가들이 한 번씩 다 들썩거렸거든요. 근데 오늘 흐름 안에서 잠깐 한번 살펴보시면, 자, 알리코 제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알벤다졸 관련이죠. 그리고 오늘 어제 얘기했던 게 이제 보룡제약, 이런 것들도 이제 고가 권역에서 그림을 조금씩 만들고 있어요.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지금 거기에 알벤다졸 관련주들이 상당히 있던데,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시세가 좀 들어온다는 것은 결국 순환매라는 입장을 갖다 붙이면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종목군들을 좀더 걷어올린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것들이 쉽게 꺼지진 않을 것이다. 이런 흐름 자체가. 대신에 지금 펜벤다졸 관련해서 제일바이오는 8,000원대가 고가 권역이었기 때문에 밑에서의 지금 많은 거래가 지금 동반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고가 권역의 거래량이 꽤 나왔어요, 지금. 지금 주봉을 보더라도, 어때요? 자, 이것이 펭귄 효과라고 봐야 되죠.
이게 펭귄 효과고, 그 다음에 또다시 거래가 붙었는데, 두 번째 큰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또다시 이 부근에서 또 놀겠죠. 거래가 많이 붙을 수 있습니다. 또 계속적으로. 왜냐? 아직까지는 펭귄 효과의 초반밖에 안 돼요. 이제 비이성적 구간은 지금 들어간 거거든요. 앞으로도 이슈는 될수 있다는 얘기죠. 제가 판단할 때 이슈는 분명히 됩니다. 그때마다 펜벤다졸, 알벤다졸 관련이 움직일 수 있는데, 그런 종목분들을 지금 알벤다졸 관련해서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왜냐면 산후 구충제는 그거는 판매 금지나 아니면 뭔가에 대한 수익 금지 시킨 건 아니거든요. 근데 효과는 똑같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에 대한 변화가 사람에 대한 또 투자 심리가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뭐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슈는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라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순환매 시장, 제약 바이오, IT, 11월은 테마주 했는데요. 지금 순환매 시장이 계속 돌고 있어요. 그 제약 바이오, 오늘 제약 바이오 종목군들이 또 반등이 다 났어요. 제약 바이오 종목군들이 다 나왔고. 제가 이게 HLB 이런 종목군은 이제 말씀 못 드리겠어. 이런 것들을 뭔가 이제 목표가를 이렇게 이제 닦였다. 이것도 이제 18만에 닦였다. 이 18만 원대 돌파해야지 이거가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로 싫어요를 많이 누르시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의견을 참 개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우리가 여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그걸로 이제 뭐랄까 이제 보여 계신 분들이 대응을 좀더 쉽게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일단은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인 부분에서 지금 흐름 자체가 조금 돌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다시 오늘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많이 안 움직였는데, 이제 하단에 있던 종목군들, 그럼 오늘 보면 뭐 지금 오늘 지금 보면 자 진바이오텍 왜 올라갔습니까? 결국 펜벤다졸 관련해가지고 제일바이오는 고가 권역인데 진바이오는 아예 저가 권역이 있다가 지금 반등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이슈는 되는데 안에 종목이 도는 거거든요. 종목이 안 올라간 종목권이 돌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HLB는 많이 떴지만 밑에 있던 종목권들, 그럼 오늘 뭐 셀리버리 이런 것들, 기술특례 이런 것들은 밑에서 그냥 상한가 보이죠. 자, 그럼 뭐 여기에서 우리가 또볼수 있는 것들이 오늘 시장에서도 보면 뭐 화일약품 이런 것들 들어버렸죠. 그죠? 명문제약 뭐 이거 알벤다졸 관련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돌리면서 저렴한 가격대에 있는 애들을 한 번씩 툭툭 쳐주는 거예요. 이런 흐름 자체를 조금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지금 시장의 큰 이슈는 정해져 있습니다. 계속적인 순환매입니다. 거기에 종목군들이 돌고 있다는 부분까지도 기억을 하면서 보면 좀더 쉽게 볼수 있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가 되면 또 IT 종목군들이 또 반등 나올 수 있겠죠. 왜냐, 오늘 또 전기전접종이 강했기 때문에 순환매가 계속 붙어 있습니다. 시장은 돌고 도는 거예요. 인생이 돌고 도는 것처럼 시장은 돌고 돌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추격 매수는 하지 말자. 추격 매수는. 그리고 11월 달은 뭐 어떻게 한다? 테마주의 계절이다. 테마주. 조금 이슈가 될수 있는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저한테 얘기해주면 또 제가 또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또 해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을 또 분석해가지고 뭐 공개 방송이라든지 또는 뭐 정규 방송 시간에, 회원 방송 시간에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또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께, 아, 그래요. 그런 것도 괜찮구나. 그런 것도 그럼 우리가 한번 같이 봅시다. 그 관련주는 제가 또 찾아내면 되는 거니까. 지금 11월 달에는 그런 급등할 수 있는 재료를 미리 선점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11월 달은 항상 테마주가 움직였어요. 항상 테마주가 움직였습니다. 한 달에 한 개씩 100% 이상 뽑아내는 종목군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데, 그래서 11월 달에도 그런 종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꼭 선점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시겠죠? 거기에 대해서 까먹지 말고 계속 보시면서 흐름을 익혀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장, 내일은 금요일, 내일은 토요일이니까 우리가 월요일장 관심주, 뭐 일단은 알벤다조 관련해 가지고 알리코 제약 이런 것들, 어제 알리코를 했어야 되는데 어제 보령제약을 해버렸어. 근데 소개는 같이 드렸죠. 근데 저는 알리코보다 보령제약을 쓸 거라 생각했는데 여기 오늘 많이 올랐는데, 이런 관련주를 계속적으로 보셔야 돼요. 일단은 자, 그리고 K시텍,
K-시스템.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이런 것 중요합니다. 뭐 일단은 지금 매수가가 높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도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것들은 지금 여기서 빠지는 그림이 도저히 나오기에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올리려고 하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 그것이 이제 실적적인 부분의 전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연마장비 관련이죠. 그래서 꼭 살펴보시고요. 코론 글로벌 신신제약인데 코론 글로벌 이런 것들이 이제 수입차 브랜드가 도이치 모터스 그리고 뭐 코롱 이런 것들 어디 BMW죠. 거기 이제 금융 상품이 상당 부분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익성 개선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도이치 모터스가 이번에 실적이 상당히 좋아요. 지금 3분기 실적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계산을 잠깐 해드리면 자 요거까지 계산을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23609잖아요. 23609. 이거 계산해놨는데, 23609. 다운을 당기해볼 계산 안 했네. 야, 이게 28037. 아이고. 야, 28037. 요게 이제 유통 물량이라 했다, 그죠? 야, 여기에, 어떻게 계산한다 했어요? 여기에, 자, 발행 주식 수에서 뒤에 거를 지우고, 앞에 것만 28037. 요거만 적는 거예요. 28037 적고 거기에 오늘 주가 8,300원. 자, 그러면 여기 분기 실적 입력했으니까 지금 현재 PR이 2.4배. 상당히 저렴하죠. 지금 코론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매출의 4분의 1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고 판단해요. 그것들 좀 더 살펴보자. 대신에 이 코론 글로벌이 거래량이 많이 없어요. 그건 감안하셔서 계산하셔야 됩니다. 요게 호가가 계속 빕니다. 호가가 비어요. 그래서 많이 사기는 힘들어요. 자, 말씀드리겠고 신신제약. 자, 신신제약이 치매 패치 관련주인데요. 지금 요게 바닥에서 조금씩 주가가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것들이 순환매 안에서 이슈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치매 관련한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치매 국가 책임제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정부 정책으로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그리고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여기서 하방을 조금 다질 것이다 그런 식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을 여기까지 이제 다 같이 보셨고요. 우리가 뭐 10월 달에 이런 보고서를 제가 그 회원분들이나 또는 무료로 보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게시를 해놨는데 그런 것들도 확인 한번 해보시고 11월 달에도 좋은 수익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뭐랄까 이제 저를 알아봐주는 사람들에게 잘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후기 같은 것도 정말 진심을 담아서 또 많이들 남겨주셨고, 이런 룰루 엄마 이런 분들은, 정말 이렇게 이제 열심히 공부했다는 걸 이렇게, 저는 이 글귀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신랑과 고속도로 달려, 예전에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기업들 이름을 간판을 통해 큰 차량, 이동 차량을 통해 눈에 들어온다. 전문가 얘기하셨던 회사네. 사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거든요.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이제 알게 되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또 대박이 납니다. 그런 시장을 보는 눈을 기르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좀 더 좋은 수익을 또 드리고 싶고, 근데 그런 데서 아깝게 또 시간을 이렇게 분쟁으로 소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불만이 되시는 분들은 조용히 가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돈독하게 뭔가 이제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분들과 함께 좋은 정보를 제가 공유를 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11월 달도 기대하시는 만큼 좋은 수익으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자고요. 자,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자, 첫째 주 주말인데 좋은 시간들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더욱더 즐겁게 매매할 수 있도록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